영처럼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떨어진 한 순간에 추모하는 위로 던져 바람이 나를 끌고 그곳을 잊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 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 곡은 Gemini라는 곡이고요. 유니버스에서 발매한 곡이죠. 5월 24일에 발매된 곡으로 Gemini라는 곡 작사에 또 제가 참여했고요. 아주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되게 뭐랄까 심플하면서 리드미컬하면서 뭔가 또 섹시한 느낌이 가미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곡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5월 24일에 발매된 Gemini라는 곡 듣고 왔고요. 일단 잭디 오랜만입니다. 사실 지금이 평일인데도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너무 여러분을 만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전 절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또 오랜만이어서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걱정인 게 또 내일 평일 또 평일 중에 월요일 다음으로 가장 힘들다는 또 수요일인데 또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너무 늦게까지 못 자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먼저 제 목소리 들으면서 꿈나라로 떠나시고 아니면 저와 끝까지 함께 계실 분들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일단 오랜만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진이 덕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업 일찍 끝나요. 괜찮아. 난 내일 아무것도 없어. 잭지 달려 달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통보를 하자면 달리고 싶지만 저도 이렇게 달리지 못하고 너무 늦은 밤이라 오늘 또 이제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여가지고 달리진 못하고 적당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다가 노래 듣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백수는 넘넘 좋아용 이러고 하시는데 재밌네. 내일 학교에서 곧 자니까? 학교에서 곧 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내일 첫 출근. 내일 첫 출근. 뭐든지 처음은 긴장되고 설레는 법이죠. 뭔가 첫 출근이라니까 나도 긴장된다. 원래 또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출발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자도 라이브는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또이 동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흔치 않으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죄송합니다. 출근은 설렐 수 없다네요. 출근은 설렐 수 없대. 오. 다시 보려고 자다 일어났다. 시험 기간이에요, 또? 뭐 거의 뭐 얘기를 나누는 순간 거의 다 지금 시험 기간인가? 나 진짜 하면서 시험 기간 아니라는 걸본 적이 없어. 계속 시험 기간인가 봐. 내일 학교 안 가요. 시험 공부하다가 다시 또 시험 기간. 그치. 사실 시험 기간 이 있을까요? 뭐쭉 공부를 해야죠. 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쭉 공부를 해야서 늘 시험 기간이긴 하죠, 사실. 한 시험 기간 아닌 순간은 한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그렇지 않나요? 길면 일주일? 그다음부터 또 공부해야 되니까. 뭐또 이제 이 시험이 있으면 또저 시험 있고 또 이어서 또 있고. 모두 시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일단 처음으로 팬미팅 또 얼마 전에 했잖아요. 팬미팅 얘기를 또 살짝 해볼 건데, 일단 첫 곡으로 브리드 했죠. 브리드. 브리드가 이제 저희 데뷔 곡이고, 데뷔 앨범 타이틀이었는데, 사실 브리드는 안무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제 또 무대할 때마다 늘 신선함을 주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 또할 때도 약간 섹시함이 묻어있는데, 이제 또 강렬함과 또이 약함, 강약 조절에서의 나오는 그런 섹시함 포인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곡과 안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또 브리드 하니까 또 재밌었고, 좀 열심히 한것 같아요, 이번엔 브리드. 좀, 그래서 브리드, 좋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렌드 존 했는데, 프렌드 존은 진짜, 프렌드 존을 저희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프렌드 존을 무대에서 한 적이 있나요? 프렌드 존을 무대에서 한 적이 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잠깐. 좀 헷갈리는데? 프렌드 존을 없죠? 있다고? 했잖아. 없을걸? 했다는데? 아니, 했다는 분은 뭐고 없다는 분은 뭐지? 콘서트 했을걸? 했잖아. 콘서트 때 했어. 했어. 했잖아. 그래. 했잖아요. 없다는데 또? 일단 난 처음 봄. 그래, 했어. 거의 2년 만이죠. 2년 만에 프렌드 존을 했는데, 또, 역시나, 신나는 통통 튀는 노래였고, 기분이 또 좋아지고, 신나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다음 곡으로 뭐였죠? 다음 곡이 뭐였죠? 다음 이제 개인 무대였죠. 개인 무대. 개인 무대 이제 무제를 또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동현이 형또 코스틱함으로 보여줬고, 또 데이가 먼저였나?
아닌가? 아니지, 동현이 형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휘. 대휘,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실 대휘는, 뭐랄까, 대휘는, 뭐가 먼저였다고? 대휘가 먼저였다고? 대휘가 귀여운, 이렇게,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데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곡이고, 난 어른인 척, 약간, 어른이 됐다. 약간, 이런, 귀여운 친구가 그렇게 부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동현이 형 했고, 그 다음에 옹이 형도 아주 깜찍하게, 모든 상큼함을 다 보여주는 무대였고, 또그 다음에 이제 무죄를 했는데, 사실, 이 무죄를 하기까지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 아무래도 긴장도 됐고, 노래를 이제 처음 부르고 연습하고, 이제 뭐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와, 내가 이거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르면서도 좀잘안 되니까, 부르면서도 좀 힘드니까 걱정 되게 많이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뭐 일단 어떻게 해서 또 하긴 했는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게 이제 늘 제가 하던 거에서 더 잘하고 더 잘하면 그게 당연히 그것도 좋은 거지만 뭔가 또한 새로운 걸또 이제 도전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세월을 보내며 같이 커가는 느낌 함께 모습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는 느낌의 좀 재미 요소가 될것 같아서 또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고 거의 뭐 무대 중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 탑한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무대들 중에 아쉬움이 남는 무대 탑5 안에 들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워낙 신경을 많이 썼고 스스로 기대도 많이 했고 또 뭔가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니 주변에서 잘했다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좋았다 해도 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무대가 아닌가 싶고 스스로 볼 때는 네 그런 스스로 볼 때는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왜냐면 이 피아노 멜로디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로 내가 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나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부분만 치자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 정도 하다가 끝끝내. 마지막 아웃트로에서 딱 하면은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딱 지금 정확히 고백하는 거지만 딱 하루 배웠습니다. 그 전날 저녁 이제 피아노 이제 치는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제 여기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연습했으면 더 여유 있게 더 멋있게 칠수 있었는데, 그래. 그래서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떨고 막 어깨도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막제 생각보다 많이 잘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걸 도전했다는 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또 어떻게 또 하는지 좀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 나름 열심히 준비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멋진 무대로, 이제 거듭할수록 점점 제가 더 노력해서, 또 이 성장에, 이 위로 올라감의 그 끝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났고 이제 뭐였지 우리? 뭐였지? 그 회전목마 있나? 회전목마인가요 여러분? 회전목마? 회전목마랑 뭐였지? 뭐 했는데 또? 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했는데 또 두 개도 아주 귀여운 아니 철봉이래 맞습니다. 아, 그 철봉 했고 사실 뭐 그거 그 철봉 그 세 번 정도는 뭐 아주 쉬운 껌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룰랄라 회전목마 아주 뭐랄까 산뜻한 산뜻한이 맞겠네요. 산뜻하고 신나고 좀 뭐랄까 좀 컬러 약간 좀 이 회전목마와 좀 레인보우 솜사탕 같은 느낌? 룰루랄라랑 이 회전목마는 색깔로 비유하자면 좀 약간 솜사탕 같은 레인보우 솜사탕 느낌인데 좀 그만큼 뭔가 신나고 풋풋함과 그 동심의 느낌이 또 있으면서 저희의 좀 자유로운 신남의 모습을 좀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딱 들어보면 벌써 동심으로 돌아가죠. 이 회전목마라는 노래인데요. 약간 정말 놀이공원에 온 듯한 풋풋함. 데이가 쓴 곡이고 가사도 제가 참여했고 작사 참여했고 랩 파트 좀 쓸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쓸때 초반에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가사를 처음에 썼던 거를 완전히 다 그냥 버리고 새로 썼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초반에는 조금 단조롭고 뭐랄까 가사도 막 그냥 좀 뭐랄까 식상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써가지고 좀 뭔가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과 좀더 매력이 있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제미나이를 했고요. 저희 오프닝 아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제미나이라는 곡 했고요. 그것도 무대 처음이었고요. 재밌었고 그것 또한 조금 자유로움이 조금 더 있으면서 무대하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가마 저희 이번 활동 타이틀 가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끈 했는데요. 끈은 사실 이제 준비 팬미팅 얼마 전부터 또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조금 뭔가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도구 어떤 소품을 사용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좀 많았는데 다행히 성공리에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끈이라는 노래 살짝 들어볼게요. 아, 이 끈이라는 무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참여한 걸로 아시는데 끈이랑 이 무대 끈의 안무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안무가 형님께서 이제 해주셨고 또이 끈이라는 소품을 가지고 너무 잘 활용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는 무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이 비비드 앨범 나왔을 때끈 타이틀 아니지 끈 수록곡을 보고 와 이거 무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셨고 또 저도 아 이거 안무 짜가지고 무대 하고 싶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또 보여드리니까 좋네요. 지금 시급하죠. 끝무대 좋네요. 네, 끝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팬미팅은 종료가 됐고 너무 의미 있고 뜻깊고 재밌는 팬미팅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팬미팅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할 때는 진짜 직접 만나서 이 많은 모든 무대, 재밌는 무대들을 두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목소리 듣고 하면서 힘더 내서 더 멋있는 무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무대를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다음엔 꼭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많은 무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으로 해서 제가 또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하나 챙겨봐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라는 드라마를 제가 챙겨보고 싶은데 아직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백현 선배님께서 OST를 또 내셔서 You라는 곡이거든요.
그곡 들어봤는데 좋아서 오늘의 추천곡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Still with you. 난 여전히 백현 선배님의 You라는 곡입니다. 가성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성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또,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그래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들었는데,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왜꼭 봐야 되냐고 막 많이 하셨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옵니다. 사실 제가 또 저번에 드라마 얘기를 막할 때, 느낌이 또 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 드라마 느낌이 오는데, 한번 보고 뭐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그래도 일단 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한번 봐보고, 네.
이제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feeling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제 스타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벌써 이제 30분을 넘어가는데 저랑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나랑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음악 시간 이제 가져볼 건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일단은 음악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곡인데 인형이라는 노래인데 이그 뭐지 이 커버한 버전을 커버한 버전을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좋아가지고 또 백현 선배님인데 백현 선배님이랑 그 도영 선배님인데 노래가 원곡도 되게 좋은데 여기 목소리가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다들 아시죠? 이 노래는. 도입부가 너무 좋아요. 날 잊고 보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항상 변함이 없었던 그대 떠나간 게 믿을 수 없어 힘들어져 조차도 소용없겠죠.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였죠. 사랑한단 이유로 내 곁에만 두려 했었던 걸요. 그래요, 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사랑한다면 그대가 그걸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잠시뿐인 테니까. 네,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인형이라는 노래입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 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와우, 노래 정말 좋네. 노래 너무 좋네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노래가. 또 이제 신청곡 받는 시간 가져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제가 또 골라가지고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코너가 될 텐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추천곡 시간 받고 이제 해볼게요. 네. 또 마지막에 또 제가 마지막 추천곡도 드릴 건데 괜찮아요. 뭐 아니면 불러줬으면 좋겠는 노래. 근데 제가 감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코가 좀 막혀가지고 감기는 아닌데 코가 좀 막혀가지고. 근데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노래 아니면 뭐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을까요? 희재 좋죠. 좀안 들었던 걸로 그 해볼게요. 아프진 않습니다. 좀안 들었던 걸로. 무제한 했잖아요. 듣는 편지? 듣는 편지 되게 오랜만인데? 전 듣고 싶은데. 듣는 편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부르진 못할 것 같고. 또이 새벽 감성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다들 아시죠? 듣는 편지.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 또? 해프누연 그 노래도 좋아요. 비뭐 너도 아는 카페인 에필로그 신경 꺼. 하나 둘셋딱 했을 때딱 나오는 거 진짜 바로 한번 틀게요. 자, 하나 둘셋딱 하루의 끝. 하루의 끝. 하루의 끝. 에이셉? 에이셉이요? 아, 무야호? 에? 뭐야? 무야호. 타임리스. 어렵다. 아, 꾹꾹이 좀 보고 싶다고요?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아, 그, 알아요. 같이 활동했을 때 계셨어서 무대 봤죠. 에이셉. 에이셉. 예, 여러분 이제 정해야 합니다. 해프노연 신경 꺼.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보였고요. 해프노연 신경 꺼.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무릎 좋고요. 스테이. 좋을 텐데. 너무 많네. 뭐다 들어, 다 들어. 일단 잠시만요. 그대라는 시간 날 떠오를 때마다 오랜만에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 볼빨간사춘기님의 나의 사춘기에게. 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또 오랜만에 듣네요.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되게 좀 닮았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떠나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너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는 뭐란 말인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난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날 찾아줄까봐. 들으니까 좋고 또 여러분들께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음을 또 이 심금을 또 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 한 두 곡 정도만 하고 인사할 건데요. 오늘 하트 100만 하트 감사하고요. 몽글몽글한 또 이 분위기 이어서 10년 라디오니까 또 거기 맞춰서 몽글몽글한 게 또 이 몽글몽글한 감성일 때는 또 확실히 또 감성적이어야죠. 또 감성적일 때 또 확실히 확 감성적인 걸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또 신날 땐 신나더라도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모르는 척 딴 얘기를 해. 뭐 있을까요 또?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 그러면 너무 고민되는데 너무 고민되네요. 너무 고민됐지만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고민되는데 그럴 때는 일절씩 여러분 추천곡 좀 주세요.
또 여러분들 촉촉해지라고 또 이하이 선배님의 한숨 또 제가 한동안 진짜 많이 들은 곡이죠. 너무 명곡에다가 진짜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너무 났다.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 참, 이 노래는 아우트로를 좀 끝에 좀 많이 여운을 오래 남기고 싶은 그런 곡인 것 같네요. 네.
이하이 선배님의 한숨이었습니다. 비 와요? 빗소리 아니지? 빗소리 아니죠? 빗소리예요? 마지막 한 곡을 끝으로 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다들? 저와 함께 마무리함으로써 또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를 어떤 주제 중심으로 또 했으니까 별이 되지 않아도 돼라는 곡을 불러드리고 마무리도 하도록 할게요. 뭐야? 뭐야? 갑자기 꺼졌어. 뭐지? 깜짝 놀랐네.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네요, 여러분. 마지막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라는 곡 마무리로 불러드리면서 가볼게요. 네, 오늘도 너무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늘 제가 그리고 행복이 늘 가까이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화이팅 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으로도 충분히 멋있고 다들 최고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잭디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이리야라도 아플리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내가 나를 달랠 힘도 없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세상은 맘처럼 하나도 쉽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내가 보일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의 이유도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멋쩍게 웃어 넘길 때 집에 가는 고개 들임도 없지만 혼자 이겨내야 할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어두워도 괜찮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하늘이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걸어가도